다음 간통을 확신하고 모텔을 들이닥칩니다. 아, 저기 모텔에서 이 딱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갑니다. 요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하나, 둘, 셋. 된다, 근데 이거 약간 된다. 무조건 된다, 왜요? 아니,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왜냐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지만. 오, 맞아, 맞아. 그 되니까. 나 혼자 가면 안 되는데 경찰하고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들어갔는데 진짜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오해해서 다른 방 들어가면 그러면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박영희 아나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딘가에서 그런 촛불을 접했어요. 그 문을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저를 예로 들어서는 100% 열고 싶은데, 열고 싶은데 참을 것 같아요. 그 확실한 그거를 위해서. 오, 진짜요? 네. 자,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신현숙 변호사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패널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언제 가능했냐면 간통죄라는 것이 형법이 살아있을 때 남녀가 이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간통을 하는 현장은 현행범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현행범이 있는 현장에 출두를 할 수 있었고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 간통죄라는 형사범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어서 민사적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를 만약에 내가 임의대로 쳐들어간다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아까 이제 증거를 확증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법원에서 간통 현장 그 당시에 그 사진이 없다 하더라도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나오는 사진만 있으면 간통 옛날을 말하는 간통 부적절한 행위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방을 덮치지 않아도 된다. 입구에서 네. 촬영하면 입구에서. 되는구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아, 뭔가 수상해서 깨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봤어요. 이 방법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아니, 이거는 불법. 안 된다. 그렇지. 잠궈놓은 거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그냥 일부러 풀었다. 이거는 사생활 침입.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런데 이제 개인. 아, 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네, 저는 다 공유하죠. 아,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 거. 사실 네네. 개인정보법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친족 상도례라는 또 가족들만의 또 그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김정근 씨 거를 풀면 안 되겠지만 조영구 씨 걸 푸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동성 씨 것도 안 할 거지만요. 네. 근데 조영구 씨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 오케이를 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싫어하십니까? 아니, 전화기를 못 본 지 한참 됐어요. 지금 어디서 숨겨놓는지. 조영구 씨는 보시죠? 보긴 보죠. 아, 보긴 보죠. 다행이네. 보긴 보는데 전화기가 옛날에는 제 이렇게 시야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화기 없다니까요. 어디다가 놓는지. 아, 네. 집에 들어올 때 놓고 와요? 역시 차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떤가요? 네. 맞아요. 배동성 씨가 정확하게. 진짜요? 안 된다 맞죠? 안 됩니다. 근데 보려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는 건 돼요. 이렇게. 처벌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몰래 살짝 보는 괜찮은데 뭔가 장치를 걸거나 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불륜 또는 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이 핸드폰, 스마트폰인 경우가 많죠? 저는 90% 이상인 것 같아요. 90% 이상이요?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행위 의심하는 거 전 발견하는 게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또 휴대전화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전화만 오면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눈동자 막 흔들리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휴대전화 항상 어디 들어갔어 화장실에서 받거나 휴대전화 오면 쓰레기 버리러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본인 얘기 제 얘기 나왔다 땀 좀 닦으시고 실제로